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이에요. 토요일은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 저도 건한 일주일 만에 옥상이 아닌가? 나온 것 같아요. 갔다만 놓고 들여다보지를 못했다가 이제야 왔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거 앞에 보이는 이거는요. 우리 여기 앞에는 그 뭐야 까마귀 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쫓을까봐 이거 해놨답니다. 아우 그래도 날이 엄청 밝아졌는데 그래도 해가 들어가려면 춥네요. 여기 있는 애들 다잘 있고 석연아 금도 집에서보다 아이고 색깔이 바뀌어가고 있네요. 아이고 녹경이 있고요. 브라이언 로즈 철화가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 그죠? 아우 그다 이게 화면에 더 약하게 나오네. 실제로 보면 훨씬 진한데 아쉬움. 아쉬워요, 아쉬워. 깔아서 이거 작은 조그만 거 사갖고 한번 해봤더니 어떤 거는 하나에 한 얼굴 다시 꼬집혀야 돼 나한테. 어떤 거는 두 개. 그래도 큰 거는 막네 개, 다섯 개씩 나왔는데 이게 작은 아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거 좀 들칠까? 아유, 핑크 요정. 이거 뭐니? 이게 이러면 좀 낫나? 아유, 브라이언 로즈 철화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자자자자잔. 얘네들 너무 잘 있네요. 자리한 놈들 짱짱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알로에는 제가 한 6년 전에 미국 샌프란 거기 샌프란시스코 여행 갔다가 바닷가 거니는데 아주 이런 알로에가 바닷가 근처에 엄청 많았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옆에 새 뿌리 자구가 진짜 한 3cm만 한게 이렇게 있길래 모래밭, 거의 모래밭 같은 데인데 쑥 뽑으니까 이게 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휴지에 싹 쌓았다가 심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컸는데 갑자기 컸어요. 이거 보세요. 이보다 작은 애. 이보다, 어딨지? 요거요. 요거보다 작은 애를 가져왔는데 전혀 안 크더니 작년부터 갑자기 크기 시작한 게 이렇게 컸답니다. 자구들도 엄청 내놓고요. 옥상 나오니까 콧물이 자꾸 나네. 제라늄들이 한 9가지인가 저희 집에 되는데 계속 삽목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도 한 3개 해놨고 요것도 겨울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컸고 요것도 잘 크고 있고요. 요거. 집에서 했는데 물이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이게 무슨 꽃이냐라고 물었는데 이거 매직잼 골드예요. 매직잼 골드. 피멍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 사과불꽃. 사과불꽃. 이거는 이것도 금인데 갑자기 아우씨. 이것 보고 뭐라 그러죠? 생각 안 나. 답답해. 그리고 잠깐만요. 어지럽지 않게 샬샬샬샬샬 가 계십니다. 저희 이거 옥상은요. 여름에 해가 떨어지려고 하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노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달이 뜨는데요. 반대쪽. 저기가 보이는 게 춘천의 대룡산. 저기 되게 높은 기지예요. 여기서 봐서 낡게 보이지만 근데 달 뜨는 모습이 여기 딱 보면 엄청 멋있는데 동네랍니다. 여름에 여기 돌자리 깔고 누워 있으면 바닥은 뜨끈뜨끈. 그리고 먼저 온 애들 잘 있네요. 여기서 그 사이에 더달 이렇게 굳혀진 것 같아요. 흐물흐물했던 애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예뻐졌어요. 색깔들이. 그래 이 맛에 힘들어도 또 옥상으로 데리고 오고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먼저 나온 바이솔들 아주 기분 좋게 막확 펴고 있네요. 막 그래 살맛 난다 이거지. 그죠?
다잘 있어요. 몰랐고 반질반질. 레이디스 핑거 빨갛고 티피 쳐라. 아들의 미쳤스. 이거는 아들의 미쳤스는 아들이 미쳤다고 제가 언박싱 할 때 엄청 깔깔대고 웃었던 겁니다. 국장미. 그리고 이따가 저쪽 가서 다른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바이솔 정원으로 왔습니다. 와우. 얘네들 하루 사이에 잠에서 완전히 깼나봐요. 막 엄청나게 폭풍 성장하고 있는 느낌? 이름 없으면 다 잊어먹고, 이름이 있으면 생각 좀 나고. 이거는 국화 바이솔. 진짜 국화 같이 생겼죠. 예쁘죠? 문어. 전혀 문어 같진 않아요. 문어 대가리는 만질만질한데. 어머. 뭐 이렇게 물 줬고 났더니 레인보우예요. 이게 레인보우. 근데 물 먹고 나더니 이렇게 커졌네. 와우. 거미 바이솔 철화. 좀 신기하긴 한데 뭐지? 되게 웃기게 생긴 것 같기는 하고. 아, 진짜 이뻐, 그죠? 이쁘고요. 그 연화 바이솔, 광원 연화 바이솔. 이거는 이렇게 입장이 예쁘고 그래서 샀답니다. 이름을 다 불러줘야지 니네가 좋아하는데 싫거든 나도. 아필 이것도 나는 되게 좋아. 이 연두 하는 것도. 와우. 그냥 막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꿈틀꿈틀. 뭐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이사이 돌들도 있고요. 더 돌을 어디 큰 걸 갖다 놓고 싶었는데 그러면 저거 할까봐. 바위들이 아니 저기 얘네들이 설 자리가 없을까봐 바위들 미니미니한 거 갖다 놨답니다. 이 바위솔 밭대기에다가. 잘 보셨나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